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에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 주일입니다. 세상말로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언제나 빨간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52번 내지 53번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일을 매 주일마다 부활주일로 알고 지키고 살고 생활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세상은 냄새가 좀 적어질 것입니다. 왜?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했는지 모르고 행했는지 느끼고 행했는지 느끼지 못하고 행했는지 그것을 불문에 붙이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제 나이만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을 잠과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아침 내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때 난 내일 죽을지도 몰라 궁금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나이만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매일매일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2019년도 부활주일에 받아들여야 될 명제입니다. 이제부터는 깨달아서 살 것인가 깨닫지 못하고 살 것인가.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해마다 돌아오는 것이 부활절의 연습이요 부활절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왜 부활을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시행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시행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석을 읽어보아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을 얘기했지 성공, 출세, 건강, 행복, 공부 잘하는 것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보러 다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4월달이나 3월달에 부활절만 정신을 차리자는 나태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에게 밝혀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말이 악인의 깨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책임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가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추구해야 될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1년에 52번, 1년에 54번 내가 주일마다 나가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로 알고 나는 일주일을 부활로 시작한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옛날보다 지금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시계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것처럼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 지키면 됐지 않은 연례 행사를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은 무미건조할 것이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며 두렵고 무섭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늘 잠자리에 들 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하게 잡니다. 왜? 내일 아침은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한번 이 은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개 감량해서 기도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사실만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365일 매일 감사절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은 이미 임해져 있는 여러분은 언제나 감개 무량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체험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날마다 죽었더니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돌의 위력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냐고 천국이 내 마음속에 도래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가난한 마음을 소유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임했다고 한다면 죽음이 왜 무섭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부활에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웃에게 나가서 교회를 선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람은 다 같이 부활하는데 예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책임, 제 책임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혹 깨닫았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해서 산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도 호흡을 해서 삽니다. 그런데 공기가 보고, 공기를 보고 공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흡을 해서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압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생각하고 미세먼지를 느낄 줄 알면서 내가 수없이 들어마시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무지 막매한 사람들이 인간들입니다. 2019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내 나이만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았지만,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았지만 부활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나의 무지몽매함을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더 밝고 좀 더 귀한 것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 악인의 꾀입니다. 설사 교회에서 나타나는 소리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알곡과 주저귀로 나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해서 깨달은 은혜 주어지는 대로 받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삶으로, 순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2019년도 부활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이만큼 부활의 연습을 하면서 살았지만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세상에다가 소망을 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믿음의 보석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삶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말씀의 입각에서 깨닫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은 말로가 아니라 순정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일마다 부활주일로 하루를 살았을 때마다 부활의 산증인으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